네, 일단 저도 팀도 상당히 힘든 시기를 보냈고, 예. 또 팬들에게도 죄송했고, 예. 뭐 상대를 떠나 우리가 이기겠다는 그런 이 좀 무더운 습도까지 또 높은 날씨에 또 선수들이 또 그런 의지를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. 비록 조금 예, 뭐 더 추가된 점이 안 나오고 좀 이 힘든 경기를 했었지만, 예, 일단 내용을 떠나 예, 일단 다시 경기. 예, 무슨 기록을 깨고 다시 이제 재경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전환 행동에 대해서 상당히 선수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다음 경기는 또 슈퍼매치이고 준비를 잘해서 원래 본 모습으로 좀 돌려놓는 게 급선무지 않나 싶습니다. 좀 수비에 안정감이지 않나 싶습니다. 비록 뭐 물론 저희도 뭐 위험한 상황을 몇 차례 내줬지만 그래도 이 유영선 선수가 상당히 수비 조직에 이런 리듬 역할을 잘 해줬고, 일단 수비 안정감을 갖다가 그걸 얘기하고 싶습니다. 이 모르겠습니다. 갑자기 요 인천이 포백으로 이 변화를 줬고, 그동안 쏘았던 3백에서 그래서 공간이 안 나올 걸로 봤고, 물론 아드레아 선수는 지금 뭐 훈련도 본인 그런 의지가 상당히 강하고, 아마 조금 때를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. 뭐 조영 선수도 지금 계속 뭐 훈련을 하고 있고, 저는 일단 이 문주태나 이성재 이런 선수들이 좀 필요했었고 그런 게 이 부상 잔 부상이 좀 많은 선수고 그동안 뭐 계속 부상 이후에 훈련만 했던 상황인데 아무래도 그 친구의 장점이 이런 어떤 다양한 각도에서. 슛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, 뭐, 아무래도 결정력이지 않겠나 싶습니다. 가뜩이나 지금, 골 결정력이 지금 상당히 큰, 부담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, 뭐, 윤주태 선수가, 뭐, 나름 본인의 역할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. 네, 일단, 저희 연패 속에 이제, 오랜만에 승리를 할 수 있어서, 기쁘게 생각하고, 오늘, 오랜만에 이제, 골 넣게 됐는데 그 골이 이제 또 팀의 승리에 기여할 수 있어서 좀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뭐 좋지 않았던 건 사실이고 일단 근데 연패를 하게 되면 일단 팀 분위기가 처지는 게 당연한 건데 그 분위기를 일단 감독님께서 이제 너무 많이 선수들이 위축되지 않게 많이 잘 잡아주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뭐 훈련할 때는 저희가 오히려 이제 평소에 하던 것처럼 좀 활기차게 했던 것 같고 이제 선수들이 이제 개개인적으로 이제 자신감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선수들끼리도 많이 얘기를 하고 감독님도 그 부분 많이 신경 써주셔서 디테일하게 좀 잡아주셨던 게 이제 저희가 오늘 연패 끊는데 좀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. 네, 저 스스로 일단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작년 한 해 이제 돌이켜보면 이제 제대 이후에, 작년에 이제 감독님께서 저한테 많은 기대를 하시고 이제 말씀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은데 제가 작년에 생각한 대로 이제 뭐 골도 안 터지고 이제 경기에 나간 횟수도 이제 적어지면서 저 스스로 이제 심리적인 압박이나 스트레스가 좀 컸던 것 같아요. 중반기나 이제 기회가 오면서 이제 제가 그런 심리적인 부담 때문에 이제 원래 제 스타일의 경기를 좀 작년에 많이 보여주지 못한 건 사실이었어요. 그래서 올해 이제 동계훈련을 잘 하고 이제 좀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운동장에서 이제 좀 더 연습하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올 초에 이제 부상도 있었는데 그 부상 이후에 제가 원래 슈팅이 장점이 있는데 이제 작년에는 이제 좀 말씀하신 것처럼 고참이다 보니까 팀적인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고 제가 잘하려고 하는 것도 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혼돈이 됐던 것 같아요, 제 스스로. 그래서 올해는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노력하고 이제 경기장에서 좀 더 과감하게 할 수 있는 플레이를 좀 더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. 근데 작년에는 부상이 없었어요. 작년에는 동계훈련 네, 참가를 못한 거는 그 2018년도 이제 플레이오프를 치르면서 이제 다쳤던 부분이 이제 동계훈련을 못 가게 된 이유였고 작년에는 이제 1년 동안 운동을 쉬지 않고 꾸준히 잘 해왔고
올해 동계훈련도 잘 마무리했었고 근데 포르투갈에서 돌아오자마자 플레이오프 하기 한 3일 전에 이제 발목 부상을 당했었어요. 한 두 달 정도를 쉬면서 이제 초반에 이제 팀이 이제 리그 경기를 할 때 좀 많이 팀에 도움이 되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팀의 고참으로서 이제 좀 많이 신경도 쓰이고 했는데 복귀를 하고 나서 이제 스스로 슈팅 훈련을 좀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팀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감독님 일단 저에게 개인적으로 일단 이제 면담을 통해서 믿음을 좀 주셨던 것 같아요. 저한테 그런 선수는 이제 그런 믿음을 통해서 자신감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골이 좀 더 이제 올 시즌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저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일단 들어가자마자 일단 과감하게 슈팅 연결 많이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그 득점 안 된 거에 대해 개의치 않고 계속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이제 시도를 하는 상황에서 왠지 모르게 이제 그 사이로 골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운이 좋게 골로 연결돼서 저한테는 슈퍼매치라는 경기가 좋은 기억이 많았던 것 같아요. 선수들도 최근 몇 년간 이제 저희가 지지 않고 좋은 경기를 해왔던 것에 대해서 자신감도 있고 근데 다만 저희가 최근에 연패를 통해서 이제 선수들이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많이 좀 힘들어 했었는데 오늘 경기를 통해서 이제 자신감이 좀 올라오고 다음 경기에도 잘 준비하면 좀 더 이제 단합해서 한다면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.